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한 번 황당한 해석을 내놔서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부인은 실제로 처벌할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뜻의 해석을 내놓아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사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지요? 요즘 이제 국정감. 그러니까요.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 너무 바쁘신데 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제가 네, 모셨는데요. 네, 네.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그 지금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 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이제 CBS의 이정주 기자에 따르면 충청도판의 또 다른 공천 개입 네, 네. 의혹 이게 또 이제 터질 것이고 본물이 터졌죠. 그렇습니다. 예, 뭐 JTBC 뭐 등등등등에서 네.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던 게 검찰 권력이었는데요. 검찰 권력은 여전히 쥐고 날카롭게 그 칼을 쓰고 있지만 주변을 떠받치던 뚝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아직 이제 폭발음을 내면서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끈들이 하나하나가 원래 임기 후반 뭐 5년 차 정도나 되면 한두 개 나오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는 임기 3년 차에 이렇게 되어서까지 한꺼번에 터지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보도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네. 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아니 근데 희한합니다. 아니 청와대 계셨잖아요. 예, 예, 예. 그,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험한 뭐 꼴통?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8년 있었는데요. 네.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네. 예, 대통령에게 꼴통이라는 표현이 꼴통, 되죠. 여기는 예. 꼴통이라 그러고 대신에 영부인에 대해서는 지극히 깍듯하게 예. 거의 뭐 최고 존엄처럼 이야기하는 게 야 예. 이게 아 이렇구나 용산이라는 데가 네. 말로만 듣던 예. V0가 여기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새삼하게 됐고요. 예. 아, 정말 제 청와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 영부인과 관련해서 일반 행정관들과 비서관 수석들이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등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자체가 굉장히 별개의 영역이죠. 제한돼 있어서 예를 들어 제2부속실로 그렇죠. 제2부속실로 돼 있고 예. 그리고 영부인이 일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뭐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든지 예, 예, 예. 이런 것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이 영부인을 이름에 올릴 일이 없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분의 행태를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좀 격하게 표현하면 미친 겁니다, 사실. 아, 미친 네. 거다. 네. 예. 대통령한테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이요. 네. 실제로 보도사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서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좌파라고 공격을 하면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그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보도를 해달라고 특히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보도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그 바로 인용을 하고 보수 유튜버들이 난리를 치고 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어떤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겁니다. 비정상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이고요.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보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제가 상대이지만 보수 쪽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네. 안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보도된 그 네.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그 김영선 의원의 컷오프와 관련해서 당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내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다 공개하겠다. 뭐 제가 표현이 너무 격해가지고 좀 다 뭐, 폭로하겠다. 아, 어필을 네, 했다.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발표를 지금 못하는 거다. 나 때문에. 네, 네, 내 네. 눈치 봐서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밀의 상자가 하나 열린 거죠. 명태규 씨 핸드폰이 까지면 네. 공개가 되면 비밀의 상자가 하나하나 열릴 거라고 봅니다. 명태규 씨가 어떤 분인지는 별개로 해서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그렇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약자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 선거 때 예를 들어 주민의 표가 한 표라도 급하면 누가 나타나서 야 내가 천 표를 가지고 있어 만 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흔들리죠.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나 든든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그런 공간을 아마 명태규 씨가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명태규 씨의 핸드폰이 공개되면서 이게 마법의 상자가 열린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2, 제3, 제4 계속 나오겠죠. 네. 오늘 기사만 보더라도 저는 유익있게 봤던 게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갈 때 같은 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명태균 씨가 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정말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죠. 기차 안에 민간인 탑승. 동석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호기에도 민간인이 탔었죠. 그러니까요. 예. 1호기에 대통령 1호기 해외 순방 갈 때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는데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네요. 영부인 일정에 같이 동석시켰다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 같은 기차를 저 멀리서 타고 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거는 이게 경호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왜 민간인이 그거 그렇게 합니까? 예. 그거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일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앙코르와트 방문과 관련해서도 뭐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 이 DC의 증언이긴 한데 해외 일정은 기밀인데 명태균이 해외 순방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죠.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하여간 이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네. 그래서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해외 순방 날짜도 명태균 씨가 뭐 알고 그렇죠. 알려준 건가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의지를 하고 소통하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자, 지금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지금 뭐 명태균 개인의 주장인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큰 일이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느냐. 여당의 그런 모습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봐요.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여지까지 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 70년사의 진보든 보수든 여당에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지금쯤이면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 수습하셔야 됩니다. 수습의 경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명태균 씨 그 개인의 문제야 라고 했던 게 지금 켜켜이 쌓인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만 보더라도 양평 고속도로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거 문제 없어. 이거 다 진보가 만드는 가짜 뉴스야. 주가 조작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는 피해자야. 우리는 돈을 잃었던 사람, 손해 본 사람이야. 하나하나 묵혀왔던 거잖아요. 이제 터진 거예요. 본물이. 그래서 정부 여당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 한켠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되게 불안할 거예요. 네. 지금. 8표가 혹시나 이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번 야 민주당이 계속 특검법을 낼 텐데 네.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언제 탈출해야 되지 우리는 도대체? 그 생각 속으로 다 하고 있을걸요. 국민의힘 의원들. 예. 예. 그러면 뭐 오늘 저녁에 뭐 저 한동훈 대표 빼고 추경호 원내지도부만 별도로 불러서 대통령이 만찬을 한다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재의결 표단속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죠.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재의결 표결은 어찌어찌 막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네. 어찌어찌 왜냐하면 이게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못 막을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나중에 못 막는 일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예. 대통령실은 이번 원내지도부 만찬은 원내대표 요청에 의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참석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 아니요. 그게 한동훈 대표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중요한 건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엉망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게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원내대표단들 불러서 국정감사 만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인식이 정말 문제 있는 거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도 너무나 합질인 거예요. 예. 이 지금 상황같이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고 국정이 의료 대란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밥을 먹고 있습니까? 지난번 고기 만찬 가지고도 부족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예. 지금은 만나서 건배하고 모양 잡을 때가 아니라 예. 서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내야 돼요. 그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죠. 그 김대남 씨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뭐 말을 듣나 그 무능하고 대통령은 무능하고 그리고 말은 많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본인도 한 자리 어디 뭐 공공기관장 뭐 가면 되는 거지 전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고스란히 대통령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가 다 네.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남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이미 탈출하는 거예요. 이미. 예. 예. 대통령과 선을 걷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고지식하고 고집쟁이야. 그리고 말을 안 들어. 아집을 피우고 있어. 우리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러려면 정권을 왜 잡았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정권을 왜 잡았어요? 대선 때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책임을 지셔야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오늘 만찬에 가서 이야기하시는 분, 만찬에 가시는 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민심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나저나 이것은 지난번에 권익위 때도 황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선관위까지 나서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사법 무풍지대를 네.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가 한 군데 있는데 용산이에요. 그리고 치외법권인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요. 예. 최소한 선관위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조사라도 해야죠. 예. 그래도 검찰은 압색이라도 하는 신용을 하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신용은 하잖아요. 그 진위가 어떻든 간에. 선관위는 조사도 안 해봐요. 단호하게 아 이거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에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님의 네.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예.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 4년 그 어간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서 탄핵이 되셨어요. 네. 유일한 그 워딩 그 하나 때문에 탄핵됐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럼 그 의혹을 조사라도 해보고 말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사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은 예. 지난번 권익위에서 명품백 청탁금 예. 아. 그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그 무혐의다라고 한 것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게 제2의 명품백 사건이다 이렇게 예.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순실 씨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이었죠. 예. 공범이었죠. 예. 네. 그러면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공청 개입을 했는데 뭐 나온 녹음 파일을 좀 종합을 해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했더니 아니 나는 김영선이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거 그 워딩 자체만 가지고 이게 범법 사유가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공동체처럼 김건희 여사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공모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둘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네. 그 전에 우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행형이죠. 예. ING잖아요. 예. 명태균 씨의 핸드폰이 이제 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내가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를 겁박했어. 예. 한 줄 요약.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이제 나오기 시작한데 선관위가 뭘 무슨 근거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상식적인 정부 기관이라면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 사안은 네. 왜냐하면 조사도 안 해봤죠 첫 번째, 네. 두 번째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검토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즉 영부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야 이게 선거 관리에 주무를 맡고 있는 선관위 입장인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참고로요 그 전에 네. 왜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선관위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세요. 그래서 대법관 업무를 보시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시는 비상근이고 네.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두 분 다 장관직이거든요. 예. 이분 다가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깝다라는 의혹이 있죠. 친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선거관리 업무만큼은 좀 중립적인 인사를 취해야 돼라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강행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뭐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녕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불가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조항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시작인 사건인데 네.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그 선거방해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거방해죄도 이거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보면 경선운동 또는 뭐 교통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법조항이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즉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선거를 방해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공천에 개입해서 네. 즉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서 의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품백도 당시에 변호사법 위반이나 아니면 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뭐 그 기타의 다른 법안들에 대해 법으로 얼마든지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네. 오로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조항이 없다는 얘기만 하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맞습니다. 해버린 이게 문제인데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맞습니다. 거죠. 기타 다른 범법 행위가 있는지 이걸 법률들을 찾아봐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그러므로 네. 이거는 대상이 아니야.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렇죠. 하는 거다. 규정이 없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린 네. 조사 안 할 거야. 봐줄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김건희 여사 네. 봐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 그 속내는.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의견에 동조해서 행동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이거 엄청나게 큰 센 조항입니다. 센 조항이 선거방해죄는. 예, 네.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적용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으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또 다른 뭐 그 입장을 보내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그게 전부고요. 그 다음 주에 예. 이제 선관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아하.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사건에 네. 대해서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예.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증인으로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예. 명 씨 기타 몇 분을 더 불렀거든요. 네. 현재까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비공식적으로 네. 나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출석하지 않겠다. 네, 출석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예. 동행명령장을 내든지 예.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내든지 해서 네. 그분들을 정원대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 제보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본인의 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변함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도 됐고 예. 본인의 의지도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행안위 국감장이 뜨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선관위 예. 국감이 그냥 되게
왜냐하면 선관위라는 곳이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처럼 봐주기 말고 뭐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공공기관이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니까 그 자체로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종합해보면 의원님,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뭐 때로는 협박, 본인 스스로 협박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겁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뭘 또 어떤 스모킹 거? 예, 뭘 잡아가지고 저는 그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명태균 예. 씨의 그 녹취를 예, 예. 보면 그 핸드폰에 뭘 저장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절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매화나무를 심는 것도 예. 사진 올리면서 그렇죠.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툭 하잖아요. 예.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했는데 예. 왜 그 사진 왜 올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석 기가 네. 입방정을 떨어서 네. 경고에 그러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난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했더니 또 하나 또 올리잖아요. 용산의 반응을 보겠죠. 그래서 용산에서 명태균 씨를 버리는 카드. 예. 완전히 뭐 상종 못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라고 예. 하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걸 뭘 꺼내놓을지 예. 저는 뭐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의원님 실제로 그 검찰이 나서서 실제로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경남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일날 그냥 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휴대폰을. 그리고 깡통폰이겠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100%.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압수수색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DC에 따르면 이 사람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이 있고 따로 그 있겠죠. 안에 뭐 그 다 옮겨놨겠죠. 예, 다 옮겨놨다. 근데 그게 어디에 이제 보관 중이라고 한다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네, 네.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겠죠. 지금 선관위도 이 모양일 꼴인데요. 네.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가 당일날 폰을 순순히 내놨다라고 하는 건 예. 현재 지금까지 그분이 해왔던 형태를 보면 깡통폰일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이 어떻게 나오고 또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걸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전혀 손을 못 댈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른 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 다른 수라고 하면 특검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그 특검까지 가기 전에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내용들에 있어서 예. 공천 개입 부분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 네. 그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워낙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쌓이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의혹들이 나오니까 예. 양파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이 개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네. 고속도로 있죠, 명품백 있죠, 주가 조작 있죠, 지금 네. 공천 개입 있죠, 당무 개입 나오죠. 최혜병도 있죠. 그 임성근 사단장 예. 관련된 이종호 씨 예. 뭐 이런 거 하면 지금 벌써 6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특검을 안 합니까?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200석을 넘겼다고 한다면 뭐 문제 없이 이러저러한 그 특검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겠지만 지금으로서는 8석이 부족하고. 이 8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사실은 야당의 정치력인데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정치력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한동훈 대표와 유연한 협상 전략을 통해서 견인해내는 것. 하나는 뚝심 있게 밀고 가는 것. 어떤 경로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후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뚝심 있게. 네. 우리는 무조건 간다. 제가 할 길 간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우린 제의 요구를 하고 또 특검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야 지금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뚝심 있게 가는 거예요. 예. 이 뚝심의 두려움을 국민의힘이 느끼게 해야 돼요. 아하. 지금 상황에서는 예, 예, 도리가 예. 없잖아요. 예. 이미 조금 더 이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야당을 흔들어서 네.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 전략은 물밑에서 지금도 해야 되긴 합니다. 완전히 죽이는 전략은 아닙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전략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 행사해봐라. 우리는 간다. 끝까지 간다. 단일 대우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이 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느끼게 해야죠. 그 힘을. 네, 예. 그 힘을. 그래서 야 우리가 저거 못 당해내. 거부할 수 없는 힘이다. 없어. 네, 예. 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봐야 돼. 예. 라고 나오게 하고 예. 물론 수면 아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뭐 별도로 원외 지역위원장들 모아서 만찬은 안 하니까 이제 오찬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그 대통령실 만찬의 맞불 형식이다라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에 좀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원내에서 이런 원외 장외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원내를 흔들 만한 전략적 타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매당 대표를 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대표라면 어떻을까요? 용산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전 세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원외라 하더라도요. 예.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예. 거의 뭐 그렇게 취급할까요? 예.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에요. 정치력의 부족이다. 예. 물론 잘잘못을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훨씬 많죠. 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100번, 1000번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 큽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네. 어린애도 아니고 왜 계속 밥 안 준다고 독재 간청만 합니까? 예. 저는 그럴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본인도 아마 지금쯤 알 거예요. 으흠. 내가 언제쯤 칼을 빼야 되냐. 네. 이 생각밖에 안 하겠죠. 공항에서도 요번에 보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쌩까던데요. 예. 칼, 본인 스스로는 칼 뽑겠다라고 하는데 예. 더 늦다가는 그 칼 없어집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번에 10월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 또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벌써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예, 취재해 보면 그리고 이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또 누가 할 거냐 물망에 오르는 내가 해야 네. 되겠다. 다음 당대표는 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의 명운이 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흘러다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아는 것이죠. 세관 마약 네. 사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청문회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추가 취재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다뤄보려고 여러 증인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경찰청 감이 있거든요. 네네. 이번 주 금요일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때 아마 이 문제가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일면 그 머리 기사 사진 기사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네. 사진을 다 실었습니다. 그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이 선고가 됐지만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국회 대책 특위도 해서 네. 그 용산구청장 뭐 서장들에 대해 조사도 하고 다뤘는데요. 아 마음 아프죠. 159명의 목숨을 잃었던 참사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어제 판결문도 그렇고 이전에 법원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고 하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라. 네. 용산구청장이 무엇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라는 거였는데 검찰이 그걸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못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출범되어 있는 이태희 특조위가 출범을 했거든요. 조사위원회에서라도 내용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조위가 미리 구성이 돼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곧바로 구성이 돼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또 경찰과 검찰이 정말 자기 일처럼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있을 국감에서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또 확인이 될지 또 윤건영 의원님의 활약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